내가 물에 빠졌어. 그리고 히디님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물에 빠졌어. 오타쿠인 히디님은 과연 누구를 구하러 갈 것인가? 정답은 둘 다 구하지 않는다. 일단 이 캐릭터는 설정상 이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는 다른 캐릭터가 있습니다. 이 캐릭터를 구해줘. 그리고 둘이 살아나가. 이겁니다. 이거야. 오타쿠의 세계에서는 캐릭터들이 알아서 해결합니다. 두 번째, 내가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? 히디님은 수영을 못해. 나는 어때? 몸에 한 30%가 지방으로 이루어진 낙타야. 과학 시간에 배웠던 물이 이렇게 있을 때 기름과 나무는 물에 뜬다. 그렇다면 몸이 30%가 지방으로 채워진 이 낙타는 요 정도는 뜰 것이다. 이 기관지는 전부 수면 밖에 나와있어. 전화를 합니다. 거기 119죠? 지금 물에 기름이 떠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누군가가 와서 슝